정부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민주당의 선동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오늘 발표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연체유리 시소사 위기설이 불거졌던 새마을 금고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단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사시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택시가 깔리고 인근 마을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군 무인기를 상대로 급가속대 쓰는 장치를 가동하고 조명탄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